23년 4월 29일 날 고구마 모종을 심고 한 일주일 정도 계속 물을 잘 줬습니다. 고구마 모종을 심은 지 33일째 뿌리에 힘이 생겨서 쭉쭉 자라기 시작했습니다. 고구마 모종을 심고 68일 이후에 이제 충분히 자라서 고구마 줄기를 잘라 먹을 수 있게 됐어요. 그래서 오늘 고구마 줄기 잘라 볼게요. 고구마가 이제 많이 컸어요. 그래서 오늘 고구마 순을 좀 따려고요. 오늘 고구마 순 따서 고구마 줄기 볶음 한번 해보겠습니다. 뿌리 한 군데서만 뜯지 않고 돌아가면서 여러 곳에서 뜯었습니다. 수확했고요. 고구마 줄기하고 이파리 오늘 해서 요리해 보겠습니다.